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신용카드를,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기꾼에 손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보고 좀 놀란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 자료 보니까, 카드 리볼빙 잔액이, 그러니까 빚이죠, 빚. 카드 연체된 이제 빚이, 7조 5천억 원. 제가 작년에 받은 품이 최초로 기억이 나는데, 5천억이 늘어났네요. 5천억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몇년더 있으면 10조까지 가겠네, 10조. 언제부턴가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신용카드가. 저는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 그냥 뭐 체크카드 정도?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쓰는 사람 심리를 이해 못해요. 물론 그분들은 저 이해 못하겠지. 신용카드 도대체 왜 쓰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신용카드 안 쓰겠죠. 물론 부잣집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카드 주니까 뭐쓸수 있는데, 일반 보통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보통 사람은 신용카드 돈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뭔가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돈 없으면 돈쓸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돈쓸 국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여자가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남자도 많이 써요. 왜냐면 신용카드가 여러분 이제 함부로 카드를 질러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출.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단기 사용 대출이라고 현금 서비스가 있고 장기 사용 대출인 카드론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은 아마 카드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쇼핑하면서 많이 썰어가지고 리볼빙 테스트고, 남자들은 아마 이제 카드론 같은 걸로 많이 됐을 겁니다. 카드론. 영끌하는데, 영끌이나 아니면 이제 비투한데 많이 보탰을 거예요. 분명히 비투하는데 은행 자금만 해가지고 부족하거든. 카드론에 손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20대 친구들 다시 비투한다고 난리잖아요. 분명 비트 자본으로 이 신용카드 카드론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한번 자빠진 거본 적이 있잖아. 그왜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거기다 20대 친구들은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 그한번 자빠지면 얼마나 일어서기 힘든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뭔가 노력을 해서 극복하기보다 그냥 한번 이렇게 좀 단번에 올라오고 싶은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아니,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이거 둘다 문제야. 뭐 남자 여자 둘다 문제예요. 제가 여자들 쪽만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보통 사채 쪽이고 남자는 아마 이게 대출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문제는 못 갚는 거죠, 이게. 못 갚는 거지. 근데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 다 자빠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담하는데 지금 카드로 손댄 친구는 못 갚아요. 여자 중에 이제 샤치 부려가지고 리본비 쌓인 분도 못 갚습니다. 둘다못 갚아요, 이게.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신이 갚지도 못할 빚을 왜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행동인데. 항상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릇을 알고 그릇에 맞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그릇을 알고 그 그릇에 맞게 생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짠돌인지 아세요? 원래 검소해서 짠돌이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잘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일본은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릴 때부터 교육화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짠돌이가 아니라 짠돌이가 되어야만 살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차 가지고 싶고 돈 벌고 싶어. 근데 일본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고, 짠돌이 생활하지 않으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절약을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절약을 하지 않으면 내 생활 수준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배인 거예요. 생존수단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취합니다. 아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죠.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걸지 않으면 일어서기 힘들다.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버는 것도 고만고만하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대부분 그런 마인드야. 그래서 레버리지가 잘못돼도 생활 안 가져요.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서민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투자 관련 서적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 많이 버리게 만들었어. 투자 관련 서적. 가진 게 없는 사람 투자하면 안 돼. 가진 게 없는 사람을. 일단 돈부터 만들어야 돼. 근데 자꾸 이제 투자 같은 거에 많이 능떡들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영끌 비투한 사람들 중에 투자 관련 서적, 재테크 서적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읽으면 뭐 하냐고. 읽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일수록 하면 안 되거든. 없는 사람일수록.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지르면 안 되고 쓰면 안 돼. 근데 없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안전하게 가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냐면 어차피 나는 안 된다는 마인드예요. 그 패배의식이 좀 많이 쌓여 있어. 남자, 여자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 못 되고 어차피 집 사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방 노리자 이런 마인드예요. 아니면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돈좀 있는 분도 오히려 역으로 가지 이게.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소비를 많이 씁니다 지금. 빚도 많이 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하다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거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매운맛을 못본 거지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용카드를 주로 씁니다. 자영업자라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쓰는 거지만 룰이 있어요. 1번. 할부 거래는 절대 X. 2번. 계좌에 그만한 돈이 없으면 거래 X. 3번. 카드 실적 채울 거라면 생필품만 햇반이나 그런 장보기 보관이 가능한 먹을 것만 거래. 4번. 현금 서비스 절대 X. 다음 상한 지키면 신용카드 써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 말고는 없습니다. 이분은 현명하게 쓰시네요. 근데 이렇게 쓸것 같으면 신용카드 안 씁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대부분 할부거래 합니다. 여자분 중에 명품 사는 사람 중에 할부거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어요. 할부거래 무조건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버는 게 적거든요. 님은 자영업자니까 그래도 자영업자는 그래도 일반 봉급쟁이보다는 소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부거래 안에 살수 있지만 일반 월급쟁이는 할부거래 안 하면 뭘살 수가 없습니다. 일시불 어떻게 그 돈을 결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대부분 할부 거래입니다. 할부 거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어? 6개월 무이자 이제 나와 있잖아요. 땡땡 카드 뭐 5개월 무이자 나와 있잖아. 할부거래 하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래 돈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대부분 할부거래다. 계좌에 그만한 돈이 없으면 거래하지 마라. 계좌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거네. 이분이 말한 대로 하면. 니들 가진 거 없지 그냥 쓰지 마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잖아. 계좌에 그만한 돈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안 받겠죠. 그냥 체크카드 쓰겠지 맞잖아요. 근데 체크카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은행 잔고가 없으니까 신용카드 쓰는 거잖아. 갖고는 쉽고 맞잖아요. 쓰고는 쉽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용카드 그 사용자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계좌. 계좌가 돈이 어딨어, 이게.
대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드 시적 채울 거라면 생필품 햇반이나 장기 보관이 가능한 뭘 거만. 이런 거안 쓰는데요. 보통 신용카드 쓰는 사람 이런 데돈안 쓰잖아. 비싼 거 쓰잖아, 비싼 거. 예, 비싼 거. 예, 카드, 누가 신용카드 실적을 생필품 쓰는데 사용합니까? 물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비중이 적어요. 대부분 이제 비싼 물건 사는 거지. 대부분 명품도 있지만, 뭐, 남자분들 중에 뭐, 에어컨이나 가격대 나가는 것도 있잖아. 뭐, TV 같은 것, 그런 것도 일시불로 구입 못 하니까 카드로 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생필품 이런 것들은 큰 돈이 아니니까 대부분 이제 현금이나 그 체크카드 거래 가능해요, 이게. 4번. 현금 서비스 절대 노. 현금 서비스 하려고 신용카드 뽑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받은 다수의 청년들은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급하거든. 당장 나간 돈 있다고 현금이 급해. 그러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 받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예. 네. 그런 분도 있어. 생활이 부족해가지고.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 돈으로 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항 지키면 신용카드 써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젊은 사람도 아예 쓰면 안될것 같은데? 다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냥 젊은 사람 니들 돈 없으면 쓰지 마라. 신용카드 발급받지마 이 말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근데 과연 이 말을 들을까? 그 사람들 이 말을 들을까요? 아, 우리는 신용카드 발급하면 안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니가 뭔데 나보고 신용카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니가 내 사정 알아? 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린 돈이 없어. 돈 나올 데가 없다고. 뭐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신용카드 필요해. 나 써야겠어. 나 이걸 하고 싶은 거좀 해야겠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다. 지금 신용카드를 쓰는 젊은 사람들 대부분 능력이 부족하거든. 근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 신용카드 쓰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갚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긴 하겠죠? 있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다수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때문에 좀 자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냥 쓰지 마요, 신용카드. 발급받지 마. 남들 여자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